2022년 2월 22일 2022년 2월 22일 네, 느낌이 묘하게 빠져드는 게 딱 수능 금지곡 같은 느낌이에요. 2022년 2월 22일 첫 솔로 앨범 낸 지 17일째 아침입니다. 이제는 솔로 아티스트 장기하 씨, 보는 라디오니까 카메라 보면서 한번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, 장기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런 효과음이 나오네요. 네, 어색하신가 봐요, 많이. 아니요, 괜찮아요. 괜찮죠? 네, 저는 그냥 안 어색해도 어색해 보일 때가 있어가지고. 네. 네, 괜찮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노튜브 철파임 채널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니까 보실 수 있고요. 방금 들으신 2022년 2월 22일 앨범 판매 공지를 장기하스럽게 또 노래로 만드셨는데 이 정식 음원으로 내신 거죠? 네, 맞습니다. 네, 이걸 그냥 음원으로 내는 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. 네. 네, 한번 제가 내자고 해서 네, 냈습니다. 네. 느낌이 아주 묘하게 빠져들고 좋아요. 감사합니다. 날짜마저 네. 라임이 딱딱 맞잖아요. 2022년 2월 22일 그러니까요. 일부러 그날로 정하신 건가요?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날이 된 건가요? 아니, 일부러 정했어요.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대충 준비하다 보니까 뭐 요 시기쯤에 낸다는 거는 정해졌는데 네. 그냥 달력을 보니까 너무 좋은 날짜가 있으니까 이거를 뭐 야 이건 이번에 놓치면 200년 동안 없는데 이거는 놓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예. 이날이다? 네네네 그렇죠 아주 좋죠 네네. 김현정 씨 2022년 2월 22일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예. 이분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예. 우두선 씨 깍 장기하님 원래 이 시간에 안 일어나지 않나요? 네, 그래서 아직도 네. 네, 잠이 좀 안 깨가지고 조금 제가 헛소리나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되는데 네. 네,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의상은 태양 갖고 이미 깨신 것 같은데요. 그러게요, 좀 이렇게 잠을 좀 깨보려고 네. 좀 밝은 걸 좀 입어봤습니다. 네. 송지현 씨, 와 오늘 귤 컨셉? 귤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네요. 뭐 그런 생각 못했는데 네. 귤 컨셉으로 지금부터 정할게요. 그냥 네. 귤 컨셉 맞는 걸로. 오늘 네. 귤기아인 걸로. 네, 귤기아로 하겠습니다. 네. 얘기 듣기로는 이번 솔로 앨범을 작업하실 때 경기도 파주에서 생활하셨다고요. 네네네. 왜 서울을 떠나시고 파주에서 작업하신 거예요? 제가 뭐 의외로 서울 토박인데. 네. 아 의외 아닙니다. 아 의외 아닌가요? 아, 네네네. 그 밴드를 이제 10년 하고 마무리를 제가 한 다음에 그게 뭐 나름대로 저한테는 큰 변화였고 이제 새롭게 또 커리어를 해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환경을 좀 바꿔보려고 좀 멀리 가보자라고 하다가 네. 막 제주도까지 갈 용기는 안 나서 살짝 한 30분 정도 가서 파주 정도로 좀 자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. 그래요. 처음에는 멀리 한번 가보자 하기는 파주면 네. 많이 합리화가 된 거리네요. 그러니까요. 그 이상의 경기권을 벗어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. 네. 파주 좋죠. 네네네. 근데 이번 앨범을 내고 했던 인터뷰 중에서 하늘이 많이 보이는 곳에 살아서 그런지 음악에도 여백이 많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음악에도 여백이 많이 생긴 것 같다면 뭐 일부러 빼신 게 그럼 있으신 건가요? 일부러 뭘 뺐다기보다도 일단 그 보통은 가수들이 녹음할 때 반주를 만들어 놓고 그거 들으면서 녹음을 하거든요. 근데 저는 뭐 편곡이 완성되기 전에 그러니까 편곡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노래부터 주로 녹음을 했어요. 오. 그러니까 뭐 네. 어떤 키냐 어떤 템포냐 이런 것도 안 정해 놓고 일단 노래부터 하고 그 이 소리가 대중가요로서 인식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가장 최소한의 소리만 넣자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작업 네. 방식도 되게 신선한 거 아닌가요? 좀 보통 하는 방식은 아니긴 하죠. 네. 역시 장기하시니까 그냥 뭐 저 자신에게 최적화시켰다고 할까요? 네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네.